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스트레스는 바다의 파도처럼 바람이 불면 생긴다. 그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에도 마음 바다에도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 바람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악한 조건적인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나가서 그것을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의 그 원인은, 악령입니다. 그러면, 그 악령과 성령의 다른 점은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악령은 사단의 영이다. 성령은 생명이고 악령은 사망이다. 좋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뭐예요? 성령은 사랑이고 악령은 거짓, 부정. 맞아요. 성령은 네. 성령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줘요. 그렇죠? 악령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 네. 아시겠죠? 근데 악령이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 조건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될 때. 그 이기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과 악령의 본질적인 차이는 결국 성령은 사랑이고, 사랑인데,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악령은 그 사랑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흉내를 못 내. 왜? 악령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럼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야.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네,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이기심, 욕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 마음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이기심,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스트레스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그 이기심, 욕심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착 한번 살펴 나가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될 거예요. 자, 조건적 사랑.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것은 결국은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과 욕심이기 때문에 자기 시킨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 그리고 화를 낸 결과 뭐를 줘요? 벌을 줘. 그렇죠.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랑에는 항상 분노가 있고 그다음에 형벌을 줍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는 형벌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한번 보고 지나가죠. 그렇죠? 요한 1서 4장.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 두려움은 징벌, 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 형벌이 없어야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그말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성경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자 그래서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마음속에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형벌 안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이제 곧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에는 사랑은 이기심이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을 사랑 속에만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형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조건 없이 사랑해. 누구도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 그런데 어떻게 형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 사랑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형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되면? 말을 잘 듣고 잘 해내면, 아, 너는 참 잘했다. 그래서, 상을 더 받고, 못한 사람은 뭐예요? 형벌이다. 우리 세상이 똑같아요. 그렇죠? 입시를 보고 성적이 좋으면 1등이고, 예, 성적 나쁘면 뭐예요? 불합격이야. 그게 이제 조건적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우리는 경쟁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한 직장에서도 일 잘하면 성과급 받고 뭐 그리고 일 못하면 뭐요? 잘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습관, 이 조건적인 습관을 다 걷어내야 그제서야 하나님 그러면 참 편안하고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왜? 마침내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 버릇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자, 벌 안 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면 버릇이 나빠진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어디서만 맞는 말이게? 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벌을 그다음에 벌을 줘야 버릇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제시대의 교육 이념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최근에 이 교육학도 발달되고 심리학도 발달되면서 그런 이론이 점점 약해집니다.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면 된다? 사랑을 주면 고쳐. 사랑 주지 않으면 나쁜 버릇은 어떻게? 고쳐지는 것처럼 보여도 안 고쳐진 거다. 라는 이제 이 세상의 교육학도 막 무섭게 벌 주고 해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근데 결국은 빨리 쇼부를 볼 수 있는 길은 뭐야? 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내 말 잘 들어. 그것은 이 주인 측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게 어떻게 나타나? 참을성이 없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진리냐, 어느 쪽이 옳으냐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일생 동안 살면서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확실해져야 돼. 그것이 드디어 내가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의 사람으로 조건적으로 태어나서 조건적으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조건적으로 태어났더라도 어떻게 내가 죽을 때는 무조건적 사랑이 더 옳구나를 깨닫고 죽거나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고 죽거나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아시겠죠? 끝까지 조건적 사랑을 밀어붙이다가 죽으면 그거는 참 무엇을 가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 옳은 거구나.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유전자를 켜주잖아요.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소위 말하는 자연치유력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거를 가만 놔두면 이제 가만 놔두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결국 본인이 뭐예요? 암에 걸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조건적으로 죽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네. 아, 그래서 우린 철저히 버릇이 들어가지고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으면 버릇을 고칠 수 없다. 이게 그냥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망. 그렇죠. 으로부터. 왜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고 사망이니까. 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야. 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이미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모든 것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행동도 할 수 없고 그럴지라도 적어도 내 생각 속에서는 아,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맞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들인 순간 그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옳구나. 나는 그동안 쭉 내 일생 동안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이런 결과가 와 있구나. 그래서 아, 내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출발하자. 이게 이제 치유의 시작이야. 그렇죠. 왜? 생명이라는 자연 치유력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조건적으로 태어나서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조건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경쟁을 해. 그렇죠. 왜? 잘해야 상 주니까. 못하면 잘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두려워. 잘릴까봐 두렵고. 그렇죠. 그러니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불안이라 그래. 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네. 항상 마음에 불안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에 불안이라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이 말이에요. 왜? 조건적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자, 근데 형벌이 있으면 평안이 없고 불안이야. 불안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 자, 이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 여기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형벌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두려우면 어떻게 돼? 말 듣기 싫은데도 말 잘 듣는 척 하는, 예. 이렇게 위선이 발생해. 그래서 이 위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왜? 아,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뭐요, 악한 면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야. 그게 드러났다 하면 벌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위선이 생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위선적이 됐지만, 위선적으로 살다 보면 더 불안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경쟁심. 그럼 경쟁심이 생기면 항상 뭐가 있어? 누가 있어? 승자가 있고 그 경쟁에 이기는 사람이 있고 패배자가 있어. 그러면 승자는 패배자를 패자를 어떻게 멸시하게 돼. 그렇죠? 패배자는 뭐 하게 돼 있어? 멸시를 당하면 또 뭐예요? 분노하게 돼 있어. 여기서 자존심, 나는 쟤네들보다 낫다고, 나는 연세대학을 나왔다고, 근데 서울대학을 보면 김센다고. 이게 철저히 경쟁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자존심, 그 다음에 뭐예요? 우월감. 그럼 여기 이제 패배자는 뭐예요? 이 우월감의 반대가 뭐예요? 열등감. 열등감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멸시하는 이 승자들에 대한 뭐요? 증오.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여기서 자괴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 유전자 꺼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이런 것이 유전자에 이미 다 배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뿌리가 뭐예요? 어디요? 이거야. 그래서 자괴감이 들고 이제 열등감 속에서 자기에게 내가 화가 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게 되면 또 부모가 밉고 뭐 엉망진창이 돼버려. 저는 지옥이,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여러분, 증오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노하면 분노의 불이라고 그래. 그렇죠. 거기서 화병이라고 그러잖아. 속에서 뭐 난다? 천불 난다. 이렇게 살면 속에서 천불이 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곳을 살고 있는 곳을 저는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왜 지옥이냐? 지자는 땅 지자야. 우리가 사고 있는 땅. 땅이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감옥이야. 그래서 지, 어? 그래서 이런 질병과, 뭐, 살인과, 뭐, 이게, 그런 게, 이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가 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고,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결국? 네,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
이 세상이 온통 조건적이지만 우리가 빛을 봐라. 그래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그 흑암 속에 빛이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 이 우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옥은 지옥이지만 사망으로 가득한 지옥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 네.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 때문에 자꾸 사랑해주면 버릇 더 나빠진다. 그럼 그게 진짜 진리예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 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면 버릇이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 있지만 진짜로 버릇이 좋아지게 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더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행동해도 벌 안 주네?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있어. 근데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실 수가 있어? 하면 착해져. 그 차이예요. 그 차이를 뭐라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벌 안 주네? 그러면 더 나빠져.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나같이 이런 나쁜 놈을 이렇게 대해 주실 수가 있을까? 나를 천국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의 차이야. 그 마음의 차이가 무엇의 차이예요? 그게 성령과 악령의 차이예요. 예. 네. 계속 악령을 벗어나지 않고 싶으면, 이제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아, 감사하다. 그 감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그래서 이제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그 결정은 성령과 악령 사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지옥 같다.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세상.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불안하고 위선적이고 두렵고 열등감, 자괴감, 분노, 증오, 뭐 우월감, 뭐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결국 스트레스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이 석가 선생님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사바세계. 사바세계. 사바세계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 해탈해야 돼. 벗어나야 돼. 해방되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탁, 아, 여기 보니까 죄, 사망, 아, 결국 여기서는 이 모든 조건적 사랑의 결과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끄고. 그래서 여러분, 형벌이라는 것은, 여러분,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벌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벌써 형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이 스트레스의 감옥, 사망의 감옥, 곧 지옥에서 살고 있는 죄수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감옥에서 태어난 벌 속에서 태어나.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 보면 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뭐를 받는 거다? 벌 받는 거다. 왜? 여러분, 모든 형벌의 최종적인 형벌 또는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러면 사형, 죽음 이상으로 형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자, 이것은 결국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사랑, 이것이 생명인데,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뭐를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선택하면서 살면서 이 사망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 근데 성경은 아니야. 지옥에서는 조건적 사랑이 정상이기 때문에 사망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이, 뉴 스타트가 이제, 끝나가는데,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양편이 분명하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 마음의 눈에.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무조건적 사랑을 줬는데 인간이 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가지고 사망이라는 뭐 속에? 감옥 속에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간이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 즉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즉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 꺼내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지옥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망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형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야. 그래서 이 형벌, 결국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밥 먹고 뭐 일하고 돈 벌고 있어 봐야 우리는 형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합법적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당해 줘야 돼. 그 대신,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아서 죽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형벌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지, 나쁜 짓 한다고 벌 주시는 분일 수는 없는 거야. 이미 우리는 벌 속에서 살고 있어. 이미 우리는 형벌 속에서 살고 있어. 사망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벌 준다는 말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을 어디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식으로. 하느님은 하늘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세상, 땅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을 모르면 계속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 55장. 자,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더 높다. 하늘 땅 차이다. 뭐 비슷한데 여기서 요 조금 다르고 저기서 조금 다르고 그런 게 아니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결국은 그 악령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성령의 그 거룩한 생명의 바람을 선택하라. 하나님 쪽으로, 즉 무조건적인 생각을 하라. 그것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그걸 선택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조건적 그 분노의 불길, 증오의 불길, 불안의 불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려면, 지난 시간 강의와 똑같지만은 결국은 이 조건적 사랑, 곧 사망으로부터 도망가야 돼. 그렇죠. 어디로 도망가?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꼭 배워야 되겠냐? 이거를 꼭 배워야 되겠나? 이제는 강의하려니까 조금 불안하네요. 미래가 또 흉내낼까?
자, 도망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꼭 이렇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배워야 될 만큼 지금 혼란 속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딱 해서 보여줘야 돼. 네. 저도 몰랐어요. 그뭐 보고 알았어? 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나타나 이 그림이. 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살, 6살 먹은 아이가 뭐 박사님 강의도 안 들어봤고, 걔네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걔네들이 과연 무조건적 사랑으로 도망갈까?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여 그 방향으로 갈까? 자, 짤막한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끝을 맺읍시다.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서 5살 난 아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딱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사왔어. 그래서 이제 이놈이,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이제 갖고 가서, 참, 이제 조물애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와, 멋있다. 그러고, 이제 얘는 그게 자랑스럽고, 재밌고,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이제 큰 놈이, 한 12살 된 놈이 지나가다가, 야, 보니까 이 자식이 갖고 싶어, 저거를. 그래가지고 장난감 자동차가 자기한테로 이렇게 올때탁 잡고, 옆에 서 있는 그 5살 먹은 그 놈이 가지고 있는 이 조절기도 탁 빼서 토켰어. 우리에게는 장난감 하나 뺏긴 것밖에 안 되지만은, 그 5살짜리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야. 네, 억장이 무너지면 죽을 것 같아. 그 고통, 괴로움, 그 분노, 그 증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가 극도로 다. 유전자가 어떻게? 면역력이 팍 약해져. 죽을 것 같아. 그 꼬마의 느낌도. 얘는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겠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 얘가 죽을 것 같아. 분노, 예? 네? 분노, 증오, 막, 우와!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야만, 이 분이 풀려. 그래서, 안 배워도요, 어디로 가? 엄마! 4살, 5살 때는 그 엄마가 생명이야. 왜? 엄마만큼 자기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 엄마로 엄마한테 가요.
스트레스가 그게 다 해탈했을 때 엄마한테 가야만 그 마음이 풀려.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없다면 어떡했어? 그 막 그놈을 새끼 죽이고 싶고 막 증오심과 분노에 막 불타는 진짜 지옥불에 떨어진 거야.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불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의 혀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혀를 날름거리면서 서로 불태우고 살아가고 있대. 마침 엄마가 있었어. 엄마가 뛴. 왜 그러니? 그래서 엄마가 탁 안고. 왜 그래? 우리 아들 왜 그래? 왜? 죽겠어. 응? 엄마가 보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 너 장난감 뺏어서 도망간 걔는 우리 아빠처럼 그런 아빠가 없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네 장난감을 보니까 너무너무너무나 뭐요?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마 걔네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그 아이도 때리고 얼마나 불행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아빠가 있어가지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럽겠냐. 그러니까 걔한테 장난감 선물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마음에 풀려 안 풀려요? 우리는 장난감은 빼앗겼어도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것 자체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냐.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다시 사줄 거야. 진짜 다시 사줄까? 물론이지. 네. 엄마가 나중에, 네. 아빠 퇴근 시간 전에 전화할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네.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 뺏겼을 때 조건적으로만 생각하면 유전자 팍 다 꺼져버리지.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샤 풀려요.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엄마는 우리는 돌아가셨거나 살아 계셔도 우리가 품어야 될 지경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이 엄마라는 대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풀려야 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가 오래오래 안 풀리면 이게 이를 갈게 되고 악하게 돼요. 만약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나가버렸다.
그럼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요. 그 스트레스를 못 풀면 그놈의 장난감 그 뺏어서 도망간 그 새끼를 언젠가는 내가 뭐예요? 복수를 해야지. 이를 갈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사망에 가까워진 거예요. 유전자는 더 꺼지고. 이것이 지옥 세상이다. 사망의 세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단순히 병 낫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나는 드디어 이 지옥의 조건적 사랑이 옳은 걸로 오해를 하고 살았는데, 아, 하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나는 그것을, 뭐요,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선택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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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스트레스의 자연 치유를 우리는 스트레스가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항상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의 삶을 살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실 대상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병 생각은 그만 이제 병 걱정은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그 사랑만 찾아 계속 추구하는 그것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 하루부터 계속 추구하면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것이 아, 또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그럴수록 그거를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명에 더 가까워지고, 그렇죠. 그런 삶을, 뉴 스타트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냐. 그러면, 여행을 간다. 뭐, 이발을 한다. 미용실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잠시, 잠깐, 기분 좋게. 차를 바꾼다. 뭐, 이런. 그거 아무리 바꿔봐야 뭐예요? 결국 근본적인 뿌리.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 그렇죠. 적어도 해방이 완전히 되진 못했지만, 내가 그 자유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때 스트레스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